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10일이죠. 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0.75% 하락을 했죠. 어 보면은 뭐 6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지수가 지금 보면은 뭐2550 포인트를 어, 이탈을 해서 2500 포인트를 과연 또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또 걱정스러운 어 그런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코스피 보면은 어 지난 그 1월 2일 날뭐 무려 2675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야, 2700 포인트를 돌파해 가지고 올해 3000 포인트 가는 거는 뭐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그 희망이 있었는데 와, 이렇게 그 갑자기 무너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좀어 의아하고 또 의심스러운 눈길이 가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그, 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2024년 들어와가지고, 1월 2일, 뭐, 1월 2일 하루만 이렇게 0.55%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 주가가 하락했죠. 자, 뭐, 첫 번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아무래도, 어 연준에서 조기금리나, 어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 어, 이것이 이제 사그러지는 이한그 상황. 거기에다가 두 번째, 자, 기업들의 뭐 저게 실적 쇼크죠.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죠. 뭐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거기에다가 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쇼크. 쇼크.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수를 이렇게 그 조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세 번째 지난 연말에 어, 이렇게 12월 달에 주가가 이 배당을 위해서 어,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특히 이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 자, 이것이 결국은 다시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의 어, 이렇게 그 수급이 좀 꼬여가는 이런 그 상황이다. 특히 기관의 매도 뭐 이게 보면은 기관의 매도가 1월 2일날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했다가 지금 연이어서 오늘까지 어 보면은 뭐 6거래 연속으로 어 이렇게 그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어 10개 중에서 7개가 하락을 했어요. 어, 뭐 거의 뭐 하락폭이 셌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7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 2 8 4자 반도체 주가 어, 이렇게 하락을 했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금 뭐 오히려 약세죠. 이것이 바로 시, 삼성전자의 실 쇼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차전지. 자, 2차전지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쇼크 때문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68% 그리고 또 어, 보면 LG화학이 마이너스 1.48그 어, 삼성 SDI가 3.59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이 2.24뭐 2차 전지 역시 지금 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거그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뭐 현대차가 0.59% 플러스 그리고 어 기아 1.57 자동차는 역시 오늘 조금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네이버가 0.65% 플러스 카카오가 0.85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가 연이어서 조금 좀 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뭐 반도체 실적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이 다 실적 아시지만은 어, 4사분기 어, 4분기죠 영업이익이 뭐한 뭐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2조 중반대 이렇게 그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아직까지 어, 실적 회복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 그렇게, 그, 어, 투자자들의 판단, 특히 외국인들이, 어, 이렇게 매수세를 계속 이어오던 거가 오히려 지금 매도가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크게 뭐, 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어, 지금 지수가 그동안에 뭐, 많이 올라와서, 뭐,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고,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후에 다시 또 올라,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리고 또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오늘 뭐1.68% 하라 그랬는데 아니 또뭐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냐. 야 이게 말이에요.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 예, 어닝 쇼크 수준으로. 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도 절반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 실적 부진 우려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니까 그 4분기, 음, 4분기 영업이익 이게 얼마가 나왔냐? 영업이익이 지금 어, 보면은 3,38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가 이제 그 에, 보면은 그 시장의 뭐 예상치, 어, 한 600억 정도, 어, 600억이 아니라 한6천억 정도. 자,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뭐 여기에서 무려 어, 절반 이상, 어, 이렇게 그,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어 드렸죠. 그리고 뭐 지난 3분기, 3분기 영업 이익이 7,312억이에요. 이거 대비해 가지고 무려 보니까 뭐, 어, 50 그3%어이 정도 그냥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53% 줄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 이거가 6천억인데 어 이거보다도 한참 어못 미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 아니 왜 이렇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줄었냐? 다른 것보다도 이 전기차 이 완성차 업체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어 이게 이제 그 판매가 거 어, 이게서 저조하죠. 이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결국은, 어, 이 제조사들의 재고, 이 재고를 이게 최대한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 정도로 이게 서 발주죠. 어, 주문을 줄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어,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존 뭐 목표 주가는한 58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목표 주가를 잡았는데 이거를 뭐 50만 원까지 막 내리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올해 2024년도 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만만치가 않은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보면은 이 GM. 어, 여러분들이 뭐 gm 그러면 미국의 어, 자동차 회사죠 gm과의 생산 세액공제 뭐 이거 직업 협의 이런 거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대선 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 이것이 그 실적이 어 이게 해서 뭐 둔화될 수 있는 이게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만에 하나 여기에서 그 지금 대통령 뭐 선거가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뭐 어, 바이든 현 대통령 어 양자 구도가 결정이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트럼프가 된다면은 아마 이 전기차 업체들 어, 굉장히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감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 2차 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그 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어,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리고 또, 어, 이렇게, 그, LG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것뿐만 아니라, 어,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뭐, 다 하락해요. 에코 프로가 마이너스 2.21%, 에코 프로 BM이 마이너스 3.45%, 어,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적에 맞물리면서, 결국은 전체가 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 외국인들이 238억에 매도 기관이 어, 1414억에 매도. 그러면은 어 주로 또 어떤 그 업종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나. 뭐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도체 주에 매도가 많았겠죠. 어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2278억 기관이 10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운수 장비, 운수 장비에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305억 자동차, 어, 현대차 기아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융에서 1800억 정도가 이렇게 그, 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또 역시 서비스업에서 165억에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기관도 역시 서비스업 어, 357억,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매수세가 이쪽으로 좀 어, 인터넷 관련주, 서비스업 쪽으로 집중이 됐다. 뭐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이 올라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업종적으로 종이 목재가 3.76% 상승을 했고 건 건설이 지금 태영건설이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죠. 어, 여기서 뭐1.64 그래도 1.64% 그래도 반등이 나왔네. 건설업 쪽에서. 어, 이렇게 나온 것은 뭐 제1기 신도시 여기에 대한 또 재건 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히스덕의 어 대통령의 어 얘기, 어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가 0.88%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1.48%. 음,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 이렇게 그... 어, 약세. 그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죠. 어, 외국인이 오늘 2 2 8 9억에 매도, 기관이 5 4 7억에 매도, 개인이 2900억의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코스피, 코스닥이 1.04%하락을했어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뭐 2차 전지 그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죠. 어,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21% 어, 약세,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어, 마이너스 3.45. 에코프로가 이제 마이너스 2.21이고, 그 다음에, 어, 보면은 뭐, LNF는 그래도 0.25%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어, 그래도 잘 올라가던, 어, 8, 880포인트를 넘어가던 거가, 예, 875.46으로 이렇게 그, 어, 약세를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러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앞으로 계속 그, 어, 내려가느냐, 뭐, 이렇게, 그,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그렇게, 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왜? 지금 지수가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2550포인트, 2550포인트면 여기에요. 자, 이것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그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2,500 포인트. 아마 이 근처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올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2,500 포인트면은 어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 12월 달 이게 주가가 어 이거 올라오기 어 직전에 그런 그 어, 지수대예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달 올라왔던 거다 이게 상세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올라간 만큼 다시 뭐 이렇게 지금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그 내로는 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작년에 지금 어, 제가 비트코인 얘기도 어디 했죠?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원을 넘어갔어요, 6천만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어, 초만 샀더라도 2천만원대였었는데, 야, 이거 샀으면은, 뭐 이렇게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갔을 때데뭐 이런 그어이 기사 신문 기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때 2천만 원에 비트코인 사라 그래도 안 사요. 왜? 이때는 공포예요. 공포.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공포를 살줄 아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어 이러한 그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내려온다고 해서 겁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매수의 기회. 지금 올해 이쪽에 제가 2023년도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도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정을 넘어서 공포를 느낄 정도 이 정도 매수면은 이거는 그냥 막 적극 이 적극 매수예요. 지금 이게 다시 여기에서 지수가 내려와 가지고 계속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 소위 말해서 악재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 특히 뭐 이게 지금 어2000그 지수가 뭐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그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이 지수가 이게 뭐 여기에서 2500을 붕괴해 가지고 뭐 2400까지 뭐막 내려온다 어, 이렇게, 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조금 좀, 어, 리스크 관리를 하되,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주. 이 반도체 관련주는 매수의 관점이다. 지금 2차 전지 봐요. 제가 2차 전지는 절대 지금 뭐 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2차 전지는 2023년도에 주도주예요. 올해는 반도체, 2024년도에는 반도체 주도주에 누가 뭐래도 ai 지금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봐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지금 사상 최고의 그 어 주가를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어, 애플이 어, 지금 전 세계 미국에서 일단 뭐 제일 그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 여기에서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한참면 뭐 어, 불가 뭐 미, 저기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쌌었어요. 그때 샀었으면 지금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할 정도의 이렇게 그 수익이 많이 날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조금 좀 당분간은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매수의 기회다. 어, 이렇게 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한번또 살펴보고, 미국의 선물지수, 유럽 증시 보죠.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42, 그리고 또 나스닥은 플러스 0.09, 강세죠? S&P 500이 마이너스 0.15% 이렇게 그, 어, 약세를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자, 왜, 왜 이렇게 그 미국 증시가, 어, 그래도 그나마 한국 증시 대비해 가지고는 많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차트를 봅시다. 다우 지수 뭐 별로 조정이 없어요. 나스닥 조금 좀 조정 받았다가 반등 나오고 있죠. S&P 500도 조정을 좀 1월달에 받았다가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 소위 말해서 어 이렇게 그뭐 미국 증시 올라간 것도 다른 것보다도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바로 금리 인하.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3월달에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기대감. 근데 조금 조정받으니까 다시 또 반등 나오는 게야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악재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없다. 어 이렇게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또 미국에서 그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무역수지. 자, 무역 수지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적자. 이게 이제 11월 무역 수지인데. 근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보니까 무역 수지가 632억 달러가 적자예요. 이게 예, 전달이 645억 달러. 645억 달러. 이거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한 13억 달러 줄었어요. 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뭐죠? 바로 여기에서 그 GDP 미국의 국내 생산이 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죠 GDP. 이거에 대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어, 이것이 또 어, 이게 산하에 또 호재거리가 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그래도 어,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거그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면은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 조금 내려갔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여기에 보니까 어보 0 0 0 1 5퍼 어,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어, 4.001 어, 이렇게 그 기록을 했고 그 년만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조금 올랐네 보니까 0 0 2 7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4.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미국에 보면은 고용 지표 어 일단 고용 지표가 어 굉장히 그 좋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연준에서 이 고금리 뭐 이거 이어가도 이렇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은데 뭐 조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어, 조금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거기에다가 또 여기 무역 수지도 또 이렇게 적자 폭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일단 뭐 미국 경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어,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소비자물가지수 뭐 cpi 라고 얘기하죠 아직 이제 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예상보다도 어, 기대치보다도 좋게 나온다면 은 금리인상 속도는 낮아지면서 어, 이 주가에는 조금 좀어 이게서 그 악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뭐 경기는 좋고 그리고 이 소비자물가지수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게 뭐 하루를 놔뒀어요. 지금 하루 발표 이후에 아마 연준에서 이 금리 어 결정에 대한 그러한 또 하나의 그 자료 요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어 추가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조금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느냐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이게 조금 좀 전달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지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바로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필품, 식료품 가격, 이것은 이제 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 낮,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일단 요거에 대한 또 이렇게 그, 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 좀 관망의 그런 그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은 유럽제그 증시,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은 지금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이 플러스예요 영국이 마이너스 0.24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유로스타기 각각 0 0 2 0.04% 이렇게 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를 보면은 유럽 증시는 일단은 혼조세 상황에다가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혼조세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 다우 선물이 0.07% 마이너스 S&P 500이 플러스 0.05 그리고 또 나스닥이 플러스 0.25% 이렇게 그 강보합을 유지하고 혼조세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 이렇게 미국의 선물 지수가 조금 혼조세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또 미국의 어제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 상황. 그래서 아마, 어, 내일 미국 증시도 조금 저보합 정도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 증시, 뭐, 보면은, 제가 그러죠 계속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매수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야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지금 뭐예요. 한 번에 사지 말아 그랬어요. 분할매수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 사면서 이렇게 분할매수. 이 사이에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분할매수하세요. 비트코인 같이 야 2천만원대 그때 살 걸. 지금 뭐 6천만원 되니까. 이게 다 어, 소위 말해서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드는 그런 상황. 어, 그의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용기 있는 자만, 소위 말해서 배짱 있는 자만이 수익을 낼수 있다. 그 배짱이래도 소위 말해서 객기로 이렇게 그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전략 전술 이런 거를 잘 쓰면서 사용을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삼성전자는 하나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게 그 유튜브에서 매일 어, 이렇게 그 무료로 리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힘든 장, 저와 함께 이렇게 그 같이 제가 리딩을 하루 종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고 있어요. 오시면은 아마 어,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1100만 원뭐 12월 달에 이렇게 11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냈고 그리고 또뭐 11월 달에도 이렇게 이거 그 어, 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이런 거그 우리 여성분 어, 이게 뭐 주식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제방송을 들으면서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잘 따라 하세요.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뭐 이렇게 낼수 있게끔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어디로 오면 됩니까?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어, 방송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저 생방송 시작하는구나 이런 거알 수가 있고 유튜브 영상을 뭐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리고 어,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카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링크가 돼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잘 따라면은 하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링크를 하고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카페 여기에서 그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 카페 활동을 조금 좀뭐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오자마자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서. 어 글을 읽고 또 이렇게 그뭐 카페 활동 좀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황고수의 매매 기법이 있죠. 이두분다 지금 뭐 세상을 뜨고 안 계시지만은 특히 뭐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어 85세 연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1억으로 월한 달에 그, 천만 원에서 뭐한 3, 4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수익을 내셨어요. 1억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뭐 1억으로 1억을 매수를 했네. 그죠? 어 보면은 뭐 3,700만 원 수익을 내셨는데, 수익률이 35%입니다. 그리고 또 1억 가지고 38,800만원을 매수했어요. 수익금이 1,40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37% 수익입니다. 아니 왜 1억 가지고 3,800밖에 매수를 안 했냐? 어, 이것은 이제 그 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그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고. 그리고 또 1억을 가지고 7,200만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금이 1,100만원, 수익률이 15.62%이 정도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그쭉 보면은 뭐 제하고 제 방송을 들은 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셨던 그런 그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런 그 매매 기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잘 보고 배우시면 은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매매 기법을 그대로 한번 전수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고수가 될수 있는 어, 이러한 그~ 어~ 소위 말해서 방법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뭐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제가 어, 이렇게 그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 소위 말해서 이제 유료 리딩이라고 얘기하죠. 이런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면은 한 달에 어, 88만원에서 뭐 110만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뭐 이렇게 그 유료 리딩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데가 경제 t v 예요뭐 한국경제 TV. 여러분들 뭐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널 돌리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매일경제 TV. 그리고 또, 어, 이토마토, MTN 이런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 t v 예요 그리고 SBS, CNBC, 어, 이쪽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면은 88만원 회비를 내야 돼요. 어, 방송국에서 결제를 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마디로 와서 공짜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방송을 잘 따라 들으면서 하며,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한 달에 500에서 한 1000만원 이상,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종목 추천보다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회비를 88만 원, 110만 원 내고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에서는 종100% 종목 추천입니다. 이 종목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게 뭐 하루에 뭐두개세 개씩 막 해요 여러분들 이거 수익가안 납니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이거는 오락이지 도박이지 이게 주식투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은 여러분들이 어,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배워야 돼요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 매매 기법이라 그러죠 어,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 제가 매일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매매 원칙과 기법을 여기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지만은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여기에서 어 매매 아 종목 추천만 받아 가지고 수익 낼까 이러면 오히려 손실납니다. 그리고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게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41가지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월1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주식 투자는 공부해야지 수익이 나지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 이안 난다. 제가 한번 뭐 노다지 그러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돈,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공부냐? 재무제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차트를 볼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분들은 뭐 수익을 내요. 근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 소위 말해서 동양하듯이 구어을 해요, 종목을. 그다 보니까 뭐 그게 뭐를 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손실 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5%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줄 알아야지 어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이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이거 잘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뭐 500만원에서 뭐한 3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수익 낸것 중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이게 투자를 해놓으면 저평가 우량주 이게 다섯 배반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매달 500만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그 방법, 여러분들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한 달에 500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방송기의 공식, 미적분의 공식. 이 공식이에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 요 어떤 분들은 뭐 50개, 100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공부 안 하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종목 수말해서 어, 구걸해서 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재무제표, 차트 이런 거 보면서 분석해가지고 골라서 1억을 가지고 세 종목으로 사니까 수익금이 2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7500만 원을 이렇게 그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900만 원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개수, 어, 줄이고, 이렇게 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사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사는 소위 말해서 방법과 원칙이 있어요.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사지 말고, 바닥 짓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그리고 눌림목에 살 때도, 어, 항상 세번의 분할 매수하고, 이세번의 분할 매수하는데, 여기서 언제 하느냐. 이 CCI, 그 다음에 RSI, 이 엠빌로, 이러한 것들에 여기에서 활용해 가지고 저점을 잡은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여기에서 얼마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요거를 제가 노래 가락으로 이렇게 암기하기 좋게 만들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선우상향 눌린 목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빌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어, 이곳을 그 음원이 여기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있죠? 아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주식성 음원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 소리 어, 요거 만들어가지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어, 들으면은 어, 여러분들은 월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종목 공부해야죠. 를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의 기회다. 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아. 어 이게 뭐 기아 같은 경우 오늘 1.57%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뭐 리딩을 하면서 계속 기아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지금 1차 매수했어요. 1차 매수. 1차 매수한 거에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은, 어 동아에스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동아에스티. 동아ST. 동아에스티 이거 여러분들이 그 어제죠? 1월 9일.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 미리 이런 위치에 오면은 선침해를 해야 된다. 오늘 얼마나 올라갔어요5%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줄 아는 그런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 종목은, 어, 커스라는 종목이에요, 커스 자,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어, 주가가 여기에서, 자,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 차트 얘기했죠? 차트로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한다 그랬어요. 1. 21선 우상향. 21선 이렇게 그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 어,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졌을때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의 위치가 매수 포인트예요이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게 하나, 둘, 셋.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 해가지고 그,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은 분할 매도. 네 번째, 어, 세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뭐예요? 손절. 이러한 네 가지 원칙.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꼭 매매하세요. 그리고 이 회사를 또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죠. 뭐 분석은 재무제표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를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어떤지는 최소한 알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그, 소위 말해서, 어, 여기에서 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은 뭐, 여기에서 최악의 경우에 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좀 살펴봐야죠. 여기 보면 PBR, 요거가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PER, 요거는 8이에요.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제가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8.78이니까 10%보다도 낮아요. 그럼 이게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평가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공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는 거예요, 매매. 매매는 이런 위치에 왔을 때 눌림목에 왔을 때 사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 얼마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 이게 그천년나랑님 돌아가신 그 매매 이렇게 일지를 이렇게 올린 거를 한번 보세요. 매매 횟수 어 얼마나 매매를 했냐 어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그 한나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매매했어요. 매매한 종목은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냈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면 샀다가 또 수익 내고 이게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종목을 매매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한 달에 천에서 삼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또 매커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말이에요 어, 비메모리 반도체인 PLD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들. 등의 기술 영업을 통해 판매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어비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그런 업체네요. 뭐 AMD, 뭐메이컴뭐이 세계적인 전문 회사들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어 반도체 유 기술영업을 하는 반도체 유통업이다. 뭐 이런 회사네. 반도체 회사예요. 자 이게 매출이 보니까 869억 1400억 1938억 매출이 증가가 되고 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네요. 95억 260억 315억 메커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네. 자 그리고 보면은 영업이익률 16%어이 정도면 엄청히 좋은 회사예요. 16% 영업이익이. 어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이 25%이 어, 정도면 뭐 우리가 굿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현재 주가가 1149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 보면은 어한 주당 자산가치 bps 6913원 6913원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 11490원 나누기 어, 6,913 하니까 여기에 1.66이 나오네. 그죠? 1.66. 이게 3보다 적죠? 저평가에 그러한 그 상황.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PER. 요거는 현재 주가가 11,490원이에요. 여기에. 요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369. 그면 러11,490 어, 나누기 어, 1,360 하니까 8.44가 나오네. 그죠? 8.44. 요것도 10보다 낮으면서 저평가의 그런 국흥면이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재무상태라든가 차트 다 여기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전매매라고 얘기했죠. 실전매매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전략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번에 나누라고 했어요, 무조건. 1차 매수는 40%, 4, 3, 삼2 12, 1200만원. 이 자금을 나눠놔요.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매수 했는데, 야, 사자마자 기분 좋게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뭐,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러고 다 오세요. 한 번에 절대 다 사지 마세요. 근데 하수들은, 야, 이거 뭐막 올라가니까 그냥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수는 한 번에 다 사는 그런 그, 욕심이 있고, 고수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위험 관리 하는 그러한 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수와 고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할 매수하느냐, 한 번에 다 사고 위험 관리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에요.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이럴 경우를,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그 2차, 3차, 자금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거에서 마이너스 5% 내려왔다. 그럼 2차 매수하는 거죠, 2차. 2차 매수 900만 원. 2차 매수해서 또 마이너스 5%또 내려왔어요. 이때는 뭐예요?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요, 이렇게. 1년 밀려 내려와서 어 그래도 이렇게 그 예비 자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 분할 매수를 세번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요 이렇게 85%니까 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15%는 뭡니까 이건 내려오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15% 이렇게 쭉 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 15%에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한 후에 5% 내려온다 이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거 굉장히 중요해요 손절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면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려가면은 소위 말해서 수급이 꼬이고 해서 한참 고생합니다. 자, 우리는 주가가 내려오는 거안 사요? 예, 반등 나오다가 눌러줄 때 삽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죠. 위험 관리. 이것이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에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85%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보면은 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요. 예 여기 보면은 2 1선이 이렇게 우상향, 2 1선이쭉 우상향하죠.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졌어요. 눌림목. CCI 9이 과매도. 여기 보면은 과매도 구간, 여기 딱 그죠? 그다음 에요것도 여기 과매도. 그 여기서 뭐예요?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매도, 세 번의 분할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뭐 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 이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조정 받는 거고, 그리고 큰 악재는 없이. 어 지금 뭐 어닝 쇼크,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 어, 대형 주죠 어, 실적 쇼크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여기에서 뭐 매수의 기회다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못 사고 막 이게 뭐 이제 다시 하락하고 올해 주도주예요 분명히 아셨죠 증권사에서는 지금도 계속 10만 원의 목표주가 매수의 관점이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어, 힘 내시고. 자, 여러분들, 뭐, 걸, 절대 걱정하지 말고 버티세요. 버텨,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